처음부터 아버지 앉자마자 한 분이 따라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참 열심히 사셨네요. 예, 열심히 맞아요. 사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집도 세서 남의 말잘안 들어. 오직 내, 응? 내 고집으로. 예, 그건 내가 고집 부려서 하신 것만큼 이뤄놓고는 사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크게 뭐, 큰 돈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잘한 건 아니지만, 예? 힘들었겠죠? 다그 연세 되신 분들은 다 힘든 세월을 보내셨어. 그러나 내 나름대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다 읽으셨다는 소리는 나와요. 열심히 사셨다는 소리는 나오는데, 이 말년이 돼갖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죠? 예, 이러니까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와이프도 안 들어요. 지금까지는 참고 잘 살던 마누라가 갑자기 뭐가 씌인 것처럼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고 지금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어머니 쪽 이쪽으로 있는 공줄이 있어요. 자, 그말 뜻은 뭐냐면 잘 빌은 우리 할머니들이 계셔, 그죠?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본인이 잘안 빌었어. 안 거기다가 들었습니다. 예, 안 빌다 보니 그러니까 참다. 어쭈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점이라는 건 사실 아버님 젊었을 땐 이런 건 믿지도 않았어. 예, 어디 맞습니다. 가서 얘기 안 듣고 그저 나내 힘으로 내 주먹만 믿고 사셨대. 그랬는데 이렇게 이게 뭘까 도대체? 아, 그거는 뭐냐면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쪽으로 내려오는 공줄, 어머니 쪽으로 나를 위해서 주셨던 조상님들이 이렇게 한두 분씩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잘 대우를 해주시면, 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봐서 아버님 건강이나 이런 건별 문제 없어요. 크게 아프실 것도 없고 사고 날 것도 없어. 그냥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없으신 걸로 보여요. 나 죽겠다 소리는 안 나와.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와이프 성만 말씀해 주세요. 몇 년생이에요? 60년생. 60년생? GT 네, 60년 경자생. GT.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삼재가 꼈고요. 삼재가 들은 데다가, 여기 아내분께서 굉장히 아버님이 웬만한 말을 하자고 하면 잘 들어주셨을 거야. 내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 게 참은 거야. 아, 아, 참은. 이분도 성격이 보통 아니었거든요. 한번 터지면 확 터지는 스타일인데, 성격이 급해. 네.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아버님이 워낙 강하시니까 끔쩍 않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한마디로 반기를 들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저 마누라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 아버지도 지금까지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셨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서는 조금 눌러야지. 눌러서 저 와이프를 좀 대우한다? 좀 그런 쪽으로 좀 받들어 좀 주면 그러면 그게 화기가 좀 내려앉을 텐데 아버지 고집 못 버려. 네, 맨날 고집 세다고. 고집만 세.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듣기도 전에 내가 그냥 먼저 해버리니까 참다. 아내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나 모르게, 나도 몰라. 나도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아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제 나이에 이혼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제 눈에는요, 이혼하는 걸로는 안 보여요. 그냥 어머니. 자꾸 이혼하재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말로는 이혼하자고 나오시겠죠. 못 살겠다고. 당연하죠. 그런 소리는 당연히 해. 나도 참고 참았다. 그런데 저는 투정으로 보여요. 나를 안 대해주니까. 어머니도 이제는 힘드시잖아요. 건강을 따지면 어머니 쪽이 좀 많이 아파.
몸 쇠약해졌단 말이야. 직장 다니는데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죠. 당연하시죠. 여기 치아도 안 좋으신가 봐. 예, 많이 했어요. 예, 치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남편이라고는 아직도 자기 고집대로 저렇게 가니.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37년? 그러니까요. 37년을 한 번도 휴식기 없이 사셨잖아, 어머니가. 한 번도 내가 편히 누워있질 못했었대. 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눈물만 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몸은 아파지고. 응?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고 화딱지가 나버렸어. 그러니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거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조금만 이쁘다 해주시면, 그러면은 어머니도 화가 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감사하게도 여기겠지. 그러면은 이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꾸 그 소리를 자꾸 해요. 돈 얼마나 내놔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게 부부관계를 좋아해요. 근데 한 7, 8년서부터 따로 자고 나는 계속 같이 자기를 항상 원했거든요. 그냥 네. 7, 8년부터 따로 자고 관계도 안 해주니까 내가 불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왜 못하느냐. 다지 60 건강한데. 자, 그것도 아버지. 내가 원했을 때만 하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렇지. 저 봐라. 와이프의 뭐, 입장도 복수를 하는 건지 참. 그래, 그런가 한마디로 하면 땡깡 부리는 거야. 이거는 1년에 두세 번이에요. 그럼 땡깡 부리는 거야, 땡깡. 나는 진짜 뭐 자주 하고 싶은데 그게 불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데이트도 좀 하고,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나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대. 예, 예. 없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만 그냥 원할 때만 얘기하잖아. 예, 불평이 많아요 저한테. 당연하죠. 그거를 어머니는 37년을 참았어요. 그쵸? 예. 아버지 같으면 하겠어요? 아버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맨날 마누라가 그렇게 덤비며 이 나이 돼도 37년간 그렇게 해줬는데 아직도니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버지? 그 하자면 나가서 하고 그래요. 나가서. 아, 그건 말로만 그런 거야. 말로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아직도 애기야. 소녀소녀 하단 말이에요. 아직도. 어? 애기 같은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잖아요. 아직도 소녀야. 아직도 새택시 같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요구를 할 때는 뭐 그러면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면서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어디 가서 또 재밌는 것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데이트 한마디로 데이트하는 분위기로 가서 그러면은 내가 손을 안 잡아도 마누라가 손을 잡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위기 있는 걸 좋아해요. 어디 가고 그런 걸 좋아하긴. 좋아해요. 어머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만 하셨다고. 예. 37년간이나 내 생각만 하고 밀어붙였으니 어머니는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좋으면 여자나 만나. 내가 이혼해줄게. 가. 예, 이렇게. 그래요. 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아버지. 예, 그러니까 아버지 물론 아버지도 열심히 일하고 사신 건 맞아. 그러나 아내의 마음은 너무 몰라준 거야. 네. 아내는요, 어머니는 아직도 소녀입니다. 다 늙은 할망구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아직도 소녀가 있어요.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이렇게 큰 돈 안 들여도 되잖아. 산책도 손 잡고 한번 산책 한번 해보셨어요? 어디 한번 뭐 이제 가을이니까 낙엽 구경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저 같아도 손잡다면 짜증부터 날 것 같아요. 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아직 좀 데이트도 좀 다니고, 커피 한잔 예쁜 카페 같으면, 어머니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네, 좋아해요. 네. 그런데 가서 그러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옆에 앉아갖고 고생 좀 많이 했네 하면서 손 한번 잡아줘봐. 그럼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자자 해도 그냥 안 자지. 아시겠죠, 아버지? 예. 예. 어머니는 아직 소녀라고 명심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바꾸셔야 돼요. 많이 바꾸셔야 돼요. 37년간이나 사셨어요.
37년간 아버님은 소녀를 데리고 사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너무 갑자기 할망구 취급하고 어? 마치 내가 더 이상 어? 내가 원하면 원한 대로 너는 아내 자리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원한 대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